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5월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소폭 늘었다고 마켓워치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5월 가계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0.4%를 밑돌았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은 미국 국내 총 생산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미한 감소세지만 미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으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의 2% 목표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6일 전망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팟 터치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지난 분기 아이팟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26일 3개 아이팟 터치 모델 가격을 최대 100달러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팟 터치 16GB 모델은 30달러 인하한 199달러, 32GB 모델은 50달러 낮춘 249달러, 64GB 모델은 100달러 낮은 299달러에 판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연준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3% 하락한 16,846.13포인트로 나스닥지수도 0.02% 하락한 4,379.0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500지수 역시 0.12% 하락한 1,957.2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는 0.64% 하락한 9,804.90포인트에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02% 상승한 6,735.12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0.47% 하락한 4,439.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연결이 아직 잘 원활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뉴욕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요, 0.13% 하락한 16,846.13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0.02% 하락한 4,379.04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도 0.12% 하락하면서 1,957.22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증시는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연결이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199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1995.05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67%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쌍끌이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죠. 자, 유럽 마감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수를 좀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는 0.64% 하락한 9,804.9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2% 상승한 6,735.12포인트로 프랑스 지수는 0.47% 하락한 4,439.63포인트로 각각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삼촌놈 신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예. 대표님 말씀대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1,99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해외 증시는 좀 더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대표님 말씀대로 좀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예, 저는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뭐 굉장히 저희 집이 인터넷이 오늘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분에게 동영상이 조금 늦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61평의 저항이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1평 저항이 어제 이제 그 인위적으로 땡긴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0일, 60일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곧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 인지하고 조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세가 꽤 이제 하락 추세로 제가 들었는데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에 비해서 주가가 불쑥불쑥 반등 오는데 이게 이제 추세를 전환시킬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전환시키는 그런 장세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순간적으로 반등한다면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항상 뒷북 치죠? 삼성전자가 뒷북 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뒷북 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여러분 보다시피 11일평을 못 뚫고 이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요즘에 장은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에 따라서 거의 뭐 결판이 나버리니까 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 삼성전자도 쉽게 반등하는 국면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61일평의 확인 그리고 또 61일평의 조금 있으면 하락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보면 과거 61일평이 잘리는 이 캔들 차트 이 잘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가가 이제 저항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상승을 이 61일평을 뭐 추월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21평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1일 1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루에 10%, 10포인트, 15포인트 떴지만 전체적인 보면 2, 3일 보면 횡보 국면입니다. 선행 스페인원의 횡보 국면이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그렇게 필요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자리에서 기준선, 이 기준선이 이제 사생 결단식입니다. 어제도 이제 동시효과의 기준선을 올려놨는데 오늘도 이 기준선이 이제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기준선이 1990한 4포인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준선의 부분 자체가 여러분 뜨가더라도 전환선 자체가 하방에 있다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기준선에 계속 흡입하려는 기준선을 가까이 가려는 그런 부분이 기준선을 치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전환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결론으로는 계륵장입니다. 계륵장이다. 계륵장이라는 것은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붉은 양봉장 때 주식 사면 그날은 꼭 물리거든요. 그리고 은봉장 때 사기에는 또 1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주식이 본전 이상의 수익분이면 매도했다가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관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관이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를 갖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 가치와 주가 상승으로 어제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들을 한 방에 코너로 몰아넣었죠. 외국인들을 거의 깡통 수준으로 몰아넣는 참 기막힌 작전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또 콜이 서서히 물려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결론은 뭐냐면 슈퍼가분 기관입니다. 슈퍼가분 기관인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기관의 동향을 조금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장세는 여러분 항시적으로 누차 이야기했지만 뭐 때문에 빠졌다, 뭐 때문에 올랐다 이거는 늦습니다. 이제는 완전 투전판이에요. 투전판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낮에 우리나라 이제 선물이 있지만 야간에는 요즘에 온 사이트에 난리거든요. 유로 선물도 그렇고 요즘 여러분 아시죠? 금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막 이 매매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세력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확신할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단식하는 쪽을 항상 발표한다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월 9일부터 정교조가 단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 단식이 20일 지나면 사망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진다 하니까 한번 9일이면 29일날 이번 주 일요일이 20일 되는 날인데 단식이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29일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되면 단식회가 가장 학생들의 또 이 교육을 위해서 정교조가 단식을 하는데 우리 다 화이팅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단식회가 바닥 넘어져가지고 7월 초에는 정교조 단식했는 분들 사망하셨다 이게 일단 뉴스에 나오도록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단식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단식을 한다는데 여러분 권투를 빌어주고 7월 초에 꽈당 넘어지는 그런 사태가 꼭 났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101 코스닥 지수는 301평 이하에 있습니다. 이 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510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요, 일목균형표 같은 거 보면 이미 구름대가 완전 갔습니다. 가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제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붙지 않을 것 같고 10월 10일 후부터는 또 본격적인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 미련을 둘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슈퍼갑은 네이버와 삼성전자입니다. 네이버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 사는 사람들 보니까 기관입니다. 기관이 사가지고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글쎄요. 1,080만원짜리 주식 사기가 힘들죠. 75만원에서 한 달 만에
85만 원. 20만 원 올렸어요. 참 사기 힘든 자신 주식이 가까이하게 넘어온 주식들만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260입니다. 260의 평균 가격에서 뭐 큰 매매 없이 큰 공방 없이 그냥 평균 가격에서 지켜보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저점에 콜 매수해가지고 콜 매수했는데 그때 매도하신 분들은 외국인과 개인들이겠죠. 그걸 코피 터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평균 가격 가까이에서는 매매하지 마라. 뭐 1피 50만 원 먹으려고 매매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내일 여러분 무료 강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요즘 제가 여러분이 해드릴 게 없어요. 방송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해가 제가 전략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10시 아침 10시입니다. 왕초보 왕초보죠. 초보 선물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11시에는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1시, 2시까지 연속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실 때 점심 도시락 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분을 위해서 밤 9시에 서울경제TV로 선물 인터넷 강좌가 밤 9시에서 12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게 되고요. 특히 밤에 전날 안 맞기 때문에 서울경제로 인터넷에 참석하실 분들은 바로 접속을 일찍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밤에는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신청하셔가지고 서울경제로 신청하신 다음에 청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어제 보시다시피 어제 외국인들 어제 잡는 날이었죠. 외국인들 타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기관이. 그리고 뭐 당연히 개인들도 어제 타작당하는 날이었고 개인과 외국인. 개인들이 줏대 없이 제가 볼 때는 뭐 금융투자 쪽에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 편을 또 들어요. 아, 들면서 어제 개인들이 또 한 40억 털리는 그런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피벗 자체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주 피벗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런 화요일 날 다 움직였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뭐 워낙 요즘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물을 인위적으로 끄집어 당겨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뭐 안 보일 때는 소극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월드컵 팀이 1무 2패로 이제 여러 번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보면 뭐 의리를 탓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축구가 있었음으로써 여러분 한 보름 동안 즐거웠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끝나는 거지. 그게 뭐 누가 어떻고 의리가 어떻고 막 그래 따지는 분, 교양 있는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이민을 가야 된다. 어디 독도 옆에 엿도로 이민을 가야 된다. 그 즐김으로서 끝나는 거지. 뭐 사생결당시로 중립사니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교양머리 없이. 아이고 그거는 진짜 교양 없다. 그냥 뭐 우리 이 작은 나라가 세계 32강 들어감으로써 화이팅하고 박수 받는 거지. 그거 자체가 즐기는 거지. 매일 16강보다 16강 들어간들 어떻고 안 들어간들 어떻습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언론도 아주 지저분한 짓거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뭐 즐거운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야구 보고 뭐 농구 보고 축구 보면 보면 되는 거지. 그건 뭘 그거 신경 씁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거 신경 쓰니 여러분 좀 정치하는 사람도 선거할 때 좀 잘 뽑으세요. 쓸데없는 사람만 많이 뽑아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잔소리 너저리하게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시작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장이 조금 약세 보일 것 같아요. 약세 뭐 비비적적합니다. 어제 여러분 장 보시면 하루 전들요. 아우 이런 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장이 여러분 수게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분봉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루에 여러분 보십시오. 30분 움직이고 계속 안 움직이는 이런 장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속된 말로 시간 가치로 떼어올라오는 기간에 여러분 올가미에 걸리지 마시고 오늘은 턱하니 한번 쉬어보는 하루 즐겁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식 없는 주말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식 없는 주말이요. 연속국이 주식 있을 때보다 영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서 내일 저녁 아침 10시부터 무료 강좌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파이팅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정상촌님 신청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좀 대표님 말씀처럼 주식 없는 주말을 보내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선촌놈샘 플러스 신창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구간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와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의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6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코스닥 지수 21선을, 21선 돌파였고, 코스피 지수 21선의 돌파였고,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일단 외국인들이 그제, 선물을 8천억 가까이 매도한 이후에, 재차 1조 원 가까이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아졌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단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지수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죠. 종목을 좀 매수해서 바로 수익 내기가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종목들을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메꾸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럴 때일수록 현금화 후에 방향성 체크 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 템포 늦추자라고 이제 늦추고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종목이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유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죠. 해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뭐 다음이라든지 게임주들 이런 섹터들도 지금 신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지, 어떤 뭐 특별한 날짜가 있더라든지 특별한 국가 정책적인 부분 이런 상황들이 이런 특징적인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는 재료성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여의도 쪽에서 좀 얘기를 듣는 이야기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하반기 컨센서스가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워낙 강세에 따른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하향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큰 폭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전향될 업황들은 제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재료, 그러니까 모멘텀이 항상 선방돼 있는 그런 종목들의 위주로 된 섹터들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코스피 쪽은 제가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일단은 적정한 현금 여부 그리고 보유주 위주로의 대응이 일단은 현실적이고 오히려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반등 시에는 현금이 있어야 공략이 가능한 신규 종목 공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절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이 포트 교체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빠르게 시장을 순응하고 바로 시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내 종목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현금화 후에 대기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520포인트 전저점에 대한 이탈 여부, 그러니까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지금 아래꼬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종목으로 작용했을 때 IT 부품주라든지 현재 크게 하락 후에 반응을 기는 종목들이 서서히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서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크리스텍이라든지 SFA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던 현대차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했을 때, 지난번에 상승했을 때 돈방 상승하지 못하고 소외가 되면서 투명성 매도가 나오면서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상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SK컴즈나 다음,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의 하락이 나오면서 그 자금들에 대한 순환매를 빠르게 읽으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주 등록해놓고 조금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이제 종목보다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좀 지수가 안 좋았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 일단은 우리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죠. 뭐 이지에피어 같은 경우에도 이지에피어가 특히 지수 상승 시에 꼭 조정을 받고 그만큼 지수가 하락 시에는 꼭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한 좀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이지에피어가 지금 5일선을 재차 이탈을 했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60일선을 한번 터치를 하면서 장중에 20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아랫거리로 장중 조정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제 윗골이죠. 한 4% 정도 상승 피로감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지만은 장중 조정으로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단 저항이죠. 60일선을 앞으로 돌파를 한다면은 수급적인 상황이 기관으로 사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기관이 매수를 해야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서 5일선에 대한 회복 여부 오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87,000원에 대한 부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떤 그런 차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응집된 그런 부분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모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상황에서의 중요한 해치성으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두 종목 모두 오늘보다는 다음 주의 포지션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금 관망하면서 추가 매수 내지 기관들의 수급 동향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좀 수익보다 손실이 좀 많다 보니까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회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이나 정말 시장이 좀 지루하고 물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만큼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한 템포 확인하고 쉬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현금을 조금은 비축해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드코멘토님의 말씀도 조금 쉬어가자는 말씀이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